한번 해봐봐. 부산이는 잽하고 진기도 잽 내면서 들어가는 느낌. 세게 하지 말고. 그치, 중거리에서 해보다가. 그치. 가볍게, 가볍게. 그치, 중거리 싸움 하다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뒤로 돌려. 그치, 압박 좋다. 거기서 빨리 나와야 돼. 그렇지. 링을 등지면 무조건 불리한 거야. 아우, 지금 잘 나왔고. 진기는 거기서 두 대 나올 때 같이 쳐줘야 돼. 잡았다. 들어가. 아, 잘 돌아 나왔고. 지금 두산이 잘했고. 나이스. 부산이 길어. 어, 주먹 잘 나오고 좋아. 나이스 라이트. 그렇지. 거기 잡아, 잡아놓고 도망 나가려고 할 때 놔주지 말고. 두산이는 어떻게든 나와야 돼. 거기서 나와야지. 잡아야지. 준기는 못 나가게. 어, 나이스 라이트. 어, 포. 들어오는 타이밍에 돌려봐, 두산아. 앞선으로. 지금 돌렸어요. 가볍게, 가볍게. 어우, 맞다. 어우, 짤짤이. 어우, 라이트 좋아. 아. 아, 들어오는 거 잘 받아칠 것 같아. 나이스, 1라운드 끝. 몰리기 전에, 그니까 들어오는 타이밍에 돌려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보면은 들어오고 나서 받아쳐서 돌리려고 해. 근데 그거 내 나중에 뭔 말인지 알려줄게. 일단은 해봐봐. 들어올 때 돌리면 좋은데. 중거리에서는 잽 많이 하는. 그렇지. 주먹 잘 나오고 좋고. 아우, 잘 보고 잘 때리고. 아우, 링 활용도 좋다.
둘 다 옛날에 비해서 보고 맞고 때리고 이런 거를 너무 늘어가지고 옛날에는 보고 치고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다 막을 거 막고 때릴 거 때리니까 확실히 복싱같이 보이네. 아직도 큰 거 하나씩 잘 걸리는데 조심조심. 아우 연타. 진짜 열정이다. 지금 둘 다 30대지. 30대 직장인들이 지금 11시 반입니다. 여러분. 11시 반. 밤 11시 반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싱하는 거지. 아 나이스. 연타 좋다. 아, 오케이. 잽, 잽 더 활용하면서 두 살이. 안 맞는 복싱을 해봐. 받아치기 가가지고 같이. 진기는 가둬놓는 느낌. 그렇지. 흔들어, 흔들어. 흔들면서, 던지면서, 흔들면서 들어가기. 지금 그 중거리에서는 두산이 네가 잽을 많이 내줘야 돼. 저 나와줘야 돼. 옆으로 나와. 옆으로 나와. 거기 서 있지 말고. 그래. 링 중앙에서 해. 아, 지금 어퍼 좋았고요. 아, 나이스. 자, 진기는 또 다시 링 점령해야지. 자, 두산 거기서 그렇지. 받아치고 나오고. 잽, 잽, 잽 하려. 두산이 진짜 많이 늘었지. 근데 원래 원투가 좋았어. 원래 원투는 좋았는데 밸런스 좋고. 근데 지금 훅이랑 어퍼 이런 게 더 좋아져서. 아 지금 아 아 지금 아 8연속타. 어 돌려주고 아홉 개. 밀리면 안 되지. 진기 밀리면 안 돼 거기서. 그렇지. 진기 최대 장점이 뒤로 밀리질 않아. 계속 앞으로 전진이. 거기서 자기 거리잖아. 해야지. 그렇지. 아래 위로 줘야지. 어 가볍게 가볍게. 힙 체중만 싣지 말고. 대비해서 안 되지 않아? 잽 좋다. 그래 그런 것도 많이 던지면 좋은데. 나이스. 체력도 좋아. 지금 3라운드인데 주먹도 잘 나오고. 아 지금 어설프게 들어갔어. 그렇지. 치고 흔들고 치고 흔들고. 아 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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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근데 두산이도 오퍼 좋거든. 둘 다 오퍼가 좋아. 오퍼 근데 너무 많이 허용한다. 오케이. 그만 그만해. 그만할. 마지막 네 개째. 가볍게. 기술 위주로. 리듬 타고 상대가 불편하게 해야 돼. 상대의 리듬을 끊어야 돼. 잽으로. 두산이 너는 상대의 리듬을 끊어줘야 돼. 안 맞더라도 잽을 안 맞더라도 한 번씩 툭툭 내주는 거야 그냥. 그렇지. 툭툭. 그러면은 뭘 하려 하기도 전에 자꾸 걸리니까 뭐 하기가 힘들거든. 지금 그냥 그렇지. 그렇지 한 번씩 그렇지. 툭툭툭. 자 들어온다. 지금 돌렸어요. 그러니까 두산이는 지금 보면 돌리는 게 맞서 싸운 다음에 돌아나가.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싸운 다음에 돌리기 때문에 안 맞을 거를 맞아요.
근데 진짜 아웃복싱 잘하는 사람들은 아예 안 맞고 돌아나가 버리니까. 근데 붙어 싸우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 두산이 다 잘하셔가지고 잘하시죠. 근데 두산이는 거리에서 싸워서 원투 스트레이트 뽑는 게 제일 좋지. 붙어 싸우는 거보다 위험하지. 완전 인파이팅 싸움. 인파이팅. 훅에서 바디로 가도 좋은데. 옆 치고 바디로. 그렇지. 옆에 한번 주고. 옆 훅 딱 주고. 아, 지금 잽 좋았지. 여기서 옆에 훅 한번 주고 바디로.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두산이도 마찬가지로 옆을 뜯어야 돼. 지금 앞에 카바가 좋잖아. 아, 나이스 라이트. 옆 두드리고 카바 벌려놓고. 버퍼는 안 돼 지금. 모여있어. 그렇지. 지금 그런 거. 아, 나이스 스파. 자, 진기도 마찬가지지. 훅 주고.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훅 주고 어퍼로 가도 돼. 훅 주고 어퍼로. 회전력을 잘 활용해.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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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와, 나이스 양바디. 그렇지. 마지막 세게. 마지막은 세게 간다. 같이 나이스 인사. 오, 훌륭해 진짜 잘해. 진짜 선수 같았어. 많이 친구야. 내가 부산이야. 여기서 딱딱하다가 들어와. 그럼이 원투로 들어와. 이렇게 들어오는 타이밍에 들어와봐. 다 들어오는 타이밍에 돌고 너는 내려가야 돼. 근데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들어와. 싸우고 경직된 상태에서 들어와. 그러니까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지. 들어와. 그러니까 아예 아웃복싱 잘하는 사람들은 딱딱 하다가 들어올 때 딱딱 돌아가고 또 여기 싸워. 계속 자기가 유리한 거리에서 싸우는데 두산이 같은 경우는 습관적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같이 싸운 다음에 그 휴전 상태가 됐을 때 돌아가. 근데 그것도 괜찮은데, 괜찮은 방법이고. 왜냐면 여기서 계속 대주진 않으니까. 근데 아예 안 물려주고 돌아가. 근데 이게 돌릴 때 보면은 돌리는 것도 막 돌려봐. 내가 그만큼 돌려봐. 이거를 약간 팁을 주면 지금 이걸 못 돌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앞발에 중심을 주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앞발에 중심을 주고 이렇게 돌리는데 이게 아니라 약간 뭐라 그래야지 이런 느낌. 이걸로 차는 거예요. 앞발에 그러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돌리면서 한발 때려버리는 데가 아니라 들어오면 그냥 툭툭 하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거예요. 아마추어 선수들이, 나도 이거를 아마추어 선수한테 배웠는데 이거를 이 축을 중심으로 그리고 약간 뒤로 돌아. 그래야지 안 맞아.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맞아. 근데 한 번씩 잘 못 돌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돌리냐면 들어오면 이렇게 돌려. 앞에 주고 이렇게 돌려. 그게 아니라 약간 중심을 뒤로 주고 중심을 뒤로 주고 이발을 차는 거야. 이발을 하나 근데 잘 안 되지. 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툭. 이 방법이 있으면, 들어올 때, 들어온 타임이 딱 돌아나가면, 뒤로, 그리고 중심이 뒤로 가야 돼. 근데 원래 뒷발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뒷발로. 그러니까 뒷발로 차면서. 근데 그거를 뒷발로 찬다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아, 그렇게 많이 모르니까 이렇게 그 콤파스 같이 뒷발로
앞발로 돌리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느린 거야. 앞발로. 어.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발로 차야 돼. 그러니까 가장 쉬운 느낌은 이 발을 이렇게 차준다. 차준. 차줘봐. 아니야. 지금도 차는 느낌이 아니라 찍고 돌리는 거야. 차. 그렇지. 들어오면? 들어와. 그리고 돌릴 것 같은데? 갑자기 들어와. 이거 그렇지.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나도 잘 못하긴 하는데 원리는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중심을 너무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발에 몰리기 전에 한번 몰리기 전에 아예 빠져나가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아 너무 잘한다 근데 둘 다. 너무 잘해. 잘했어.